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27절의 말씀, 지난주에 27절 말씀을 하는데요. 27절부터 오늘 읽은 29절까지 이 27, 28, 29절의 이 세 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긴 분량의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 27절부터 29절까지 딱 세 절에 압축해 놓았습니다. 뭐 출애굽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주권적인 일이며 역사이지만 우리 편에서 만약에 이 출애굽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일단 그들을 인도한 모세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가지의 이 출애굽의 결정적인 사건, 유월절과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떠올릴 것입니다. 바로 이 세 절에 그 내용을 다 담고 있죠. 그렇죠? 물론 본문의 이야기는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된 그 이야기를 요약하는 것이 물론 1차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특히나 당시에 이 히브리서 말씀을 처음으로 접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모를 리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상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그들이 당면한 현실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한 가지의 이 그 내용상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주어가 묘하게 변하고 확장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한번 잠깐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해서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더 확장해서 보자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은 다 사실 그런 식으로 설명됐던 내용들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인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믿음의 특징들을 확인해 보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27절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28절도 우리 성경에는 사실 주어가 없는데요. 사실 주어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모세는 유월절과 또 그 거기에 수반되는 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런 피 뿌리는 예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지키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정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했다라는 그런 표현도 같지만 지켰다 또는 행했다라는 의미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의 다른 번역본을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어떤 번역본은 우리 지금 이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했다라고 번역되기도 했지만 또 다른 번역본을 보시면 행했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라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모세의 개인적인 어떤 행위, 개인적인 일로 보일 수 있지만 똑같은 그 정했다라는 것을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지켰다 혹은 행했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모세의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일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라는 한 개인의 이야기에서 아주 묘하게 그 적용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확대해가고 있고 확장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등장한 여러분 29절을 보시면 더 분명해지죠. 이건 아주 노골적으로 주어를 이제 바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바꿨다는 게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29절부터는 아예 주어가 출애굽 사건에 대한 거지만 모세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흐름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는 이 그들이 너희들까지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너희들까지. 다시 말해서 이 1세기에 이 히브리서 말씀을 처음 접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까지 연결돼서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것을 더 넓히자면 오늘날 5월 넷째 주 2021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모세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기독교 공동체 전체를 향한 믿음에 대한 교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이 출애굽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확대되는 그런 교훈일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에서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지금 살피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특별히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을 인용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죠. 여기도 그렇죠. 오늘 너희가 라고 말하는 이유는 물론 최초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지만 두 번째로는 여기 히브리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편의 처음 그 시편 말씀을 듣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미하겠고 세 번째로는 1세기에 히브리서를 처음 듣게 되는 그 독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뭐라고요? 오늘 너희가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굉장히 엄한 내용이죠.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증언했다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심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 여정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면 우리는 그들처럼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구원은 우리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말을 하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히브리서가 우리가 잘하면 천국에 가고 못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어떤 그런 구원론적인 차원, 무슨 결정론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는 목적이. 어디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알아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 12절,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셔요. 무슨 말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죄의 유혹 그러니까 당장 떠오르는 것은 뭔가 이렇게 그 도덕적이고 뭐 윤리적인 차원의 이 죄의 유혹 이런 것을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사실은 그런 차원보다 더 본질적인 영적인 차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죄의 유혹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12절에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유혹입니다. 뭐라고요?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서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일과 연관시키는 것일까요? 이런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남 얘기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참 곤란합니다. 쟤들은 왜 그랬을까? 야, 그런 많은 기적들 경험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살았을까?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나서 경험한 게 뭐라고요? 광야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경험한 게 뭐라고요? 가나안 복지가 아니라 광야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현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만나도 내리고 때로는 가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이적을 보이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놀랍게 응답받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랄지 자녀에 대한 문제랄지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기가 막히게 놀랍게 해결되는 그런 우리 인생의 기적 같은 일들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종종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의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상했던 그런 그림이 아니죠. 광야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계시다면 왜 이런 현실이 내 앞에 펼쳐질 수가 있는가? 바로 그 고민이고 그런 갈등이고 그런 원망이고 그런 불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훈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좀 다르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자, 12절 이하의 말씀 12, 13, 14절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한 교훈이라고요. 오늘날 너희가 그러잖아요. 오늘 너희가 그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거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냐. 저들이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과 항상 함께 계셨고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시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고 현재 너희도 동일한
광야와 같은 현실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했다가 여기 오늘 11장에 다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와 그리고 특별히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앞서 그 광야의 그 출애굽 이야기와는 사뭇 다르게 긍정적인 어조로 되어 있죠. 그렇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다 그런 긍정적인 느낌입니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던 그 엄한 분위기의 광야 이야기와 여기 나와 있는 유월절과 홍해를 건넌 이야기는 서로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한 얘기든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그런 분위기의 이야기든 같은 이야기입니다. 고난당하는 당시에 히브리서 최초의 독자인 유대인 기독교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또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걷도록 독려하기 위한 말씀인 것은 동일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을 함께 주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 하나는요,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여러분 이야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애굽에 내려진 열 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 최후의 재앙, 그것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첫 번째 것들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던, 패스오버 했던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침내 마치고 자유인이 되어서 자유인으로서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은 여러분 성경으로도 알고 영화로도 알고 뮤지컬로도 알고 다 알고 있는, 들어서도 알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이라는 것은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출애굽기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나중에라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뭐가 흥미롭냐? 본문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 그러니까 그들이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될 유월절 절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와 설명이 이 열 번째 재앙이 내려지기 이전에 애굽을 떠나기 이전에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 드시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뭐라고요? 열 번째 재앙이 내려지기 이전에,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됐던 날이 언제죠?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날이 되면 국가적으로 우리는 광복절 행사를 하죠. 그렇죠? 국민의례도 하고 애국가 제창도 하고 만세 삼창도 외칩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합니다. 그게 다 이 식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광복절 행사를 언제부터 기획하게 됐고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었을까요? 광복 이전입니까? 아니면 광복 이후입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그럼 생각해 보세요. 광복절 행사를 언제부터 기획하게 됐을까요? 광복절 이전입니까? 광복 이후입니까?
당연히 광복 이후죠. 당연히 해방 이후죠. 당연히 1945년 8월 15일 이후입니다. 당연히 해방 이전에 이런 광복절 행사를 기획하거나 식순을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해방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그 역사적인 경험 이후에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는 의미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1944년 8월 15일에 한 게 아니에요. 43년에 한 것도 아닙니다. 42년에 한 것도 아니죠. 1946년부터 시작했겠죠. 이해가 되시죠? 국민의례니 애국가 제창이니 독립유공자 시상이니 이런 거를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방 이전에. 그렇죠? 순서가 잘못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유월절이란 절기에 이런 구체적인 규례가 언제 정해졌다고요?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과 경험 이전에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 유월절의 신약적인 성취인 성찬식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성찬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셔서 교회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놀라운 건 이거죠. 기념이니 기억이니 하는 것은 당연히 과거에 발생한 어떤 사건에 대한 기념이고 기억인데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언제 제정하셨다고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 사건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나 민족도 경험보다 앞선 기념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이나 경험이 있고 나서 기념이 있는 것이지 어찌 기념이 먼저 앞에 있겠습니까? 사건보다. 하지만 사건 이전에, 경험 이전에 그것을 명하시고 이루실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역사를 초월해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세계와 역사와 우주를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건 이전에, 출애굽이라는 사건 이전에 앞서서 이 유월절이라는 핏뿌리는 의식이라는 기념이 먼저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또 핏뿌리는 예식을 행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요 성찬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만큼 확실하고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한 가지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월절과 홍해를 건넜던 이 두 가지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 모두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8절 먼저 보시죠. 오늘 읽었던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앞서서 있었던 아홉 가지 재앙에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구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열 번째 재앙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멸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멸하는 자도 아닙니다. 그냥 장자를 멸하는 자예요. 다만 이 장자를 멸하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일 뿐입니다. 29절에 나와 있는 홍해를 건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애굽 사람들이 시험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을 정말 무슨 시험을 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그는 본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래의 표현은 애굽 사람들도 이것을 똑같이 하려다가 빠져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이 홍해를 건넜는데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요?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표현으로만 보자면 어떤 그림이 연상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홍해 앞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홍해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나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확인했는데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었다고요. 이 홍해 앞에서. 그렇다면 여기 분명히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건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묶여있는 존재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절의 내용을 종합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은 동일한 경험을 했다. 똑같이 장자를 멸하는 자를 만났고 똑같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살고 애굽은 죽었습니다. 한쪽은 구원이었고 한쪽은 심판이었습니다. 한쪽은 유익이었고 한쪽은 무익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그들이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려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 이스라엘은 위대하다? 믿음으로 나가면 죽음이 벗어나고 홍해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우리는 비껴나간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도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동일한 인생의 고난과 그리고 고통 속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만 그와 같은 현실들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혀 있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의미 없는 권한이나 경험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렇죠? 이 모든 것에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에게나 그렇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제가 요즘 보는 것 중에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시리즈 중에서 라스트 찬스 유니버시티라는 그런 다큐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꼭 혹시 회원이시면 보시길 바랍니다. 회원이 아니시더라도 신규 회원이면 30일 동안 무료입니다. 그래서 30일만 보고 끊으세요. 그러면 되니까. 제가 홍보를 하는 거 아니고요. 이건 참 온 가족이 함께 보셔도 좋은 내용입니다. 한글 자막도 다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 감독이 있는데, 집사님인데, 이분이 LA에서 정말 아주 열악한 지역 중에 하나인 지역에 주니어 칼리지, 그러니까 우리로 하자면 2년제 전문대학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농구 감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 지역의 주니어 칼리지 학생들, 더군다나 운동선수라면 주로 어떤 아이들일까 하는 걸 여러분 다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늘 어두운 과거와 그리고 패배주의에 매몰되어 있던 이런 선수들을 그 감독이 훈련시켜서 우리 대학농구 1부 리그, 디비전 1에 속하는 그 대학에 진학하게 하도록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한 집사님, 그 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4년제 대학에 졸업할 때 스카웃돼서 가게 되면 스칼라십도 받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인생에 더 나은 찬스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의 제목이 Last Chance University라는 제목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건 말처럼이라는 게 아니라 영화처럼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영화가 아니에요. 다큐입니다. 다큐. 그죠? 쉬운 일이 아니죠. 감독으로서는 그렇게 막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고 선수들을 지도한다고 해서 무슨 연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남이 알아주는 일도 아닙니다.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감독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휴일도 없습니다. 우리말에 그 입에 단내가 나도록 훈련한다라는 것이 딱 맞을 정도로 그렇게 밀어붙입니다.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막 소리도 지르고 또 잔소리도 하고 설교도 하고 때로는 다독거리기도 하면서 아이들을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해서 이끌고 나갑니다. 그래야 그나마 졸업할 때쯤에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말을 잘 들었을까요?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잘 따랐겠죠. 그죠? 이 목표를 향해 우리가 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잘 따랐겠죠. 그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입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있습니다. 주로 F로 시작되는 단어들. 그죠? 따라다닙니다. 당연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감독님이 자신들의 과거에 해오던 그런 방식대로 훈련하거나 그렇게 경기에 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대놓고 이 감독의 코칭에 반발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잡기를 힘들게 하냐는 거죠. 왜 우리를 이렇게 고문시키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내내 위태위태합니다. 야,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 감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그 내용을 보면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쟤들은 어떻게 저 감독님의 마음을 1도 알아주지 못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본문의 히브리서 말씀이 지적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지는 불만과 불평이 항상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왜 우리의 현실은 광야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헤아리지도 못한 채, 아니 못한 채도 아니고 헤아리지도 않는 채 현재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도대체 유익이 뭔가? 우리와 애굽 사람이 다른 게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그들과는
다른 인생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은 서로 다른 것이 없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그들과 달리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생명의 관계, 인격의 관계로 묶여있는 존재다. 너희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들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모르고 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면하는 고난과 고통과 광야 같은 인생, 수많은 절망과 탄식의 그런 시간들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극복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훈련이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뒤로 가려고 하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지 말고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숙하고 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인지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여기 징계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잘못한 것에 대한 벌 일부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디스플린입니다. 훈육, 훈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행하는 그런 훈계와 훈육,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겪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조차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안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을 잘 감당하셔서 마침내 의와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